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감사원이 칼을 빼든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김용재 기자입니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조사 기간은 우선 한 달.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담 조사단이 꾸려집니다.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면 행정이익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 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권익위는 국민권익위법에 명시된 실태 조사권에 따른 단독 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. 선관위도 앞서 모든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. 다만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감사원 감사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직원 감사는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감사원 대 선관위.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입니다. 선관위는 내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자칫 특혜 채용 근절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부각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